네, 글로벌 증시 일정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치폴레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오늘 밤에는 가장 중요하게도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단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완화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현재 디즈니 테마파크 오픈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이 시장의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얀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음식료 기업들의 인플레이션 영향 어떻게 받게 되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또 미국에서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한국의 삼성전자와도 관련이 된 이 일정이기도 합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갤럭시 S22와 갤럭시 S8을 공개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뭐 관련된 부품주들 많습니다. MC넥스, 인터플렉스, 나무과와 같은 이 부품주들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품주들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MSCI 분기 리뷰가 있고 위메이드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위메이드 맥스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급등나빙이 심한 기업이기 때문에요. 오늘 시장에서 이 관련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게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위메이드가 실적을 발표한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이 여러 가지 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넷마블, W게임즈, 네오위즈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게임주들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또 주가 흐름을 어떻게 달리하는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HDC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앞서서 좀 큰 이슈가 한 가지 있었던 상황인데 이에 따른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추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NHN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량주인 SK텔레콤, KT가 또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만도 신세계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이런 실적 발표에 따른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